어제 장 마감 이후 변동성으로 움직였던 종목들의 소식들 위주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JW 중외제약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JW 중외제약이 보유하고 있는 14개 의약품들이 무더기로 3개월 판매 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앞서서 JW 중외제약이 제품 판매 정지 처분 취소와 관련된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었는데요. 해당 소송에서 패소를 하자 결국 이러한 조치가 내려진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앞선 2011년 제약사 18곳이 한 병원에 10억 원 상당의 리베트를 제공했다라는 혐의를 받으면서 시작이 됐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무혐의의 결론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처분을 받자 JW 중외제약은 추가적으로 이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패소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3개월 동안 의약품 판매 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오늘 장중에 해당 소식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 분위기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간 종목들 모아서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어제 웅진 그룹주들이 일제히 강한 상승 보였습니다. 웅진뿐만 아니라 웅진 싱크빅까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를 달성해 줬는데요. 오는 2026년 12월까지 디즈니의 IP 라이센스와 관련된 사용하는 부분을 취득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대만까지 해외시장 공략까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강한 매수세가 몰린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해당 IP를 통해서 증강현실의 콘텐츠도 제작하고 도서도 출간하고 또 마케팅과 프로모션 관련된 부분에도 적극 활용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또 앞서 웅진 싱크빅은 이 웅진 스마트 올백이라는 프로그램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이 디지털 콘텐츠와 교사의 직접적인 피드백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학습 솔루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디즈니 IP까지 입혀지게 된다면은 더 좋은 콘텐츠를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장중에 상한가 같습니다. 오늘 개장 이후의 분위기도 지켜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삼청단제약도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로 갔습니다. 이 아일리아 유럽 파트너사가 PFS 특허 실사를 무사히 종료했다라는 소식에 강한 매수세가 몰렸는데요. 이 사전 충전 주사제형으로 불리는 PFS는 이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삼청단제약이 100여 개에 달하는 PFS 특허를 신청을 한 바 있었는데요. 이 유럽의 파트너사로부터 모두 적합하다는 인정을 받으면서 어제 장외에서 강한 상승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해당 소식으로 본 계약 체결 시기가 앞당겨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장 출발 이후의 변동성도 확인해 보시죠. 이어서 마지막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시간외에서 상한가 간 종목입니다. 배셀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최대 주주 변경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더 E&M 주식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166만 주를 양도한다라고 하고요. 규모로 치면 136억 원의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주당 가액은 8,260원으로 알려져 있고요. 변경 예정 일자는 오는 8월 21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배셀은 2인승 경량과 무인 항공기 등을 개발하면서 UAM 안에서도 핵심 수혜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최대 주주 변경 소식으로 어제 시간에서 강한 상승 보여준 만큼 오늘 장에서도 분위기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뷰 이은주였습니다.